돼 있다는 거랍니다. 그와의 이별이 아름답진 않았지만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들려주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 구질구질하게 굴었던 제 이별 조금은 아름다워질 것 같네요. 아~ 헤어지시고 받기 전화 받기 싫은 전화를 수신 네. 법으로 해놨다. 세 분은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받습니다. 아, 받기 싫은 전화가 와도. 네, 빨리 끊는 게 차라리 네. 속 편하죠. 근데 내 전화 계속 오는 걸 근데 내 전화 그렇게 안 받아요? 아니, 왜 어떤 분이 원래 친분이 있으시는데? 아니, 타이밍이 되게 안 맞아요. 네. 네. 됐어, 됐어. 아, 진짜 이분은 타이밍이 그래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다가 보면은 네. 가다가 한 1분 정도 지나면 이제 네. 끊잖아요. 네. 끊고 나면 바로 다시 전화가 와요. 네. 왜 더 전화 안 하냐고. 언제 내가 그랬어? 잠깐만요.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사귄 씨는 아니에요. 며칠 되셨어요? 아니요. 예? 며칠 되셨어요? 아니 좀 됐는데. 약간 삐치시는 입장. 워낙 저를 서운하게 해요. 외일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아, 속상해 진짜. 저도 이렇게 수신 거부를 걸어놔요. 아, 수신 거부를요? 네. 그래야 나중에 만약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만나서 아니 수신 거부를 왜 해놓은 거야? 뭐 이렇게 뭐 따지진 않나요? 그냥 그렇게 따질 만큼 제가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않죠? 아, 예. 않습니까? 예예예. 그렇죠. 그럼요. 어떻게 남창희 씨 보고 싶으세요? 아, 근데 남창희 씨가 없으니까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예. 되게 좋았거든요. 예, 예. 아 좋았다. 됐다. 다른 사람이 좋다.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 막상 없으니까 왜 이렇게 허전하고 아쉬운지 몰라 진짜. 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 이거 아니야. 이 분위기 아니야. 우리 이거 현희 씨, 우리 진짜 이거 해체 직전 이 분위기 아니잖아. 아니죠. 지금 아니죠. 해체 직전 같네요. 지금 도와주러 오신 무슨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저 처음이었어요. 와, 케빈 씨 이렇게 도와주러 오셨네. 네. 오늘 분위기 아니에요?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은데. 그냥 했는데. 네. 분위기가 네. 굉장히 네. 엘레강스예요. 아, 원래 아니, 우리 이런 분위기 야, 아니에요. 이 목요일의 코너는 네. 정말 그 싼티 중에 싼티인데요. 뭐 약간 고급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워져서 네. 그래요. 오늘 아. 입고 오신 그 셔츠부터 이게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진짜 어, 이런 거 좀 넘어가면 안 되는 스타일이 약간 고급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약해요. 자 그러면은 그 소핫과 김건모 씨의 아름다운 이별 어떤 곡을 누가 불러주시겠어요? 네 제가 평소에 네. 김건모 선배님 굉장히 아 이현 씨께서 아. 네, 예전에 공연에서 한번 불러봤다는 기억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소핫을 네, 김건모 선배님의 예? 아름다운 이별. 아, 좋습니다. 라이브적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야. 오늘 사실 좀 비가 추적추적 내렸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들으면 저희가 억지로 막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죠. 어떤 네. 그 감성에 딱 젖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 기대됩니다. 네, 제가 이현 씨의 노래 몇 번 들어봤거든요. 네, 어땠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아, 최고인가요? 아, 왜 그러세요? 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현 씨가 부르는 아름다운 이별 박수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속엔 너무나 숨겨둔 사랑이 있어 언제나 너의 마음 속에서 느낄 수 있을 거야 추억에 가려진 채로 이별은 나에게 널 잊으라 하지만 슬픈 사랑은 눈물 속에 널 보고 있어 내 맘 깊은 곳엔 언제나 너를 남겨둘 거야 슬픈 사랑은 이오팔구님이 건모 아저씨 미안하지만 현 오빠가 더 멋있어요. 아, 예. 절대 아닙니다. 403부님께서는 네. 저 이 노래 좋아하는데 목소리 감미로우세요. 제 이상형이에요. 아, 예. 목소리만 이상형이라고. 아, 목소리. 네, 목소리만. 예. 아, 그 정도만도 다행이죠. 복근도 괜찮은데요. 복근도 아, 그럼요. 예. 괜찮죠. 이재현 씨가 비 오는 이 밤에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 목소리 너무 감미로운데요. 이야. 그러셨네요. 오늘 약간 분위기가. 네. 대강 싸네요. 예. 남창희 씨가 빠지니까 네. 약간 그 유희열 씨가 진행하는 아~ 스케치북. 네. 맞아요. 아~ 유희열 약간 스케이트 이렇게 가겠습니다. 스케이트. 아, 죄송해요. 차 조합장을 하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라이브 퀘스트. 우리 세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가 빠른 방송이죠. 네. 케이윌 씨가 한번 소개,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네. 최은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정말 청순한 외모에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그리고 팔등신에 지겨운 몸매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나 좀 소개시켜줘. 예. 보통 이 친구가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요. 남자들은 꼭 한 번씩 뒤를 돌아보고요. 고등학교 시절 연애 편지도 엄청 받았더랬죠.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이 친구는 보통 남자를 사귀면 한 달을 못 가요. 어, 왜죠? 그 이유는 바로 철철 흐르는 백치미. 아, 백치미. 백치미? 동치미? 매력적인데요? 동치미. 얼마 전에는요, 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친구의 남자친구가 데려다 준다기에 함께 차를 탔죠. 전 뒷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길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조수석에 탄 그 아름다운 친구가 길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감추고 있던 친구의 백치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빠. 저 앞에서 오른쪽으로 좌회전하는데. 어머! 응? 와, 대박이다. 이거 뭔가요? 아, 뭔가요? 오른쪽으로 좌회전. 오른쪽으로 좌회전. 야, 직진하란 얘기죠. 네, 우회전을 하라는 건지 좌회전을 하라는 건지. 도로 한복판에서 난감해하던 그 남자는 결국 제가 뒤에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면 돼요. 말했답니다. 그 다음날 친구는 저에게 울면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헤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 진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엉엉 우는데 그 이유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100번을 말해줘도 그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 뭐 어쩌겠어요. 제 친구의 아름다운 외모과 외모만큼 백치미까지 사랑해줄 남자는 없는 걸까요? 신청곡은 제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입니다. 야, 굉장히 느끼한 노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야, 근데 이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잠깐 말실수한 걸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이 백치미가 이제 쌓였다가 그렇죠. 여기서 이게 터진 거죠. 이제. 그럼 세 분은 이상을 볼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 어떤 거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눈. 눈. 너무
너무 정답이죠? 자연산인지 아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구나. 아니, 눈의 쌍꺼풀 유무를 떠나서 네. 아, 이 여자가 지금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눈이 풀렸나? 동공을 보는 거는 좀 눈이 선명한 분이 네. 맑은 분 네, 좀 네.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어, 위현 씨 같은 분 네! 아우, 훨씬, 아우, 뭐, 레이저 나오네. 지금 렌즈를 안 껴갖고, 아, 예. 아름다우십니다. 눈도 굉장히 크신데, 얼굴이 또 워낙 작으시잖아요. 맞아요. 아, 얼굴은 정말 아, 너무 작으세요. 얼굴이 아, 근데 나 치셨어요. 방송에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와요? 네? 저요? 아, 그렇게 안 나와요? 방송에? 네. 어, 이렇게 나와요. 뚱뚱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까지 저희가 되게 속상한데, 진짜 네. 되게 말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게 화면에는 1.5배가 네. 불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뭐 저희가 이런 것까지 다 피디님과 상의하시고 죄송하지만 주제 벗어난 얘기는 생방송도 좀 피해주세요. 본인 개인적인 아~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네. 이성을 볼 때 어디를 보세요? 저는 네. 솔직히 처음에는 외모를 봤는데 네. 지금은 그 사람의 그 사람 댐댐이라고 그러나요? 아, 댐댐. 네. 인간성. 인간성. 어. 그런 걸 봐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외모만 봤는데 그 외모는 잘생겼는데 굉장히 매너도 없고 이렇게 탁 막대하는 뭐 그런 남자들도 나쁜 남자 싫어하시네요. 나쁜 남자 아 돈 많은 남자 네? 돈 많은 돈 많아도 네. 이게 있답니다. 자기가 돈이 많아도 남한테 베풀 줄 아는 남자는 아. 정말 돈이 많은 남자인데 돈은 많은데 남한테 베풀 줄 모르는 남자는 네. 더 네. 없어 보여요 사람이. 아, 그러니까 댐댐이가 돼 있는 남자. 네, 그럼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는 남자냐? 그렇죠. 그렇지 않은 남자냐? 나한테 쓸 수 있냐 없냐? 네, 네. 나한테만 베푸느냐, 다 베푸느냐? 그렇죠. 아, 메이 씨한테는 아 우리 케이윤 씨한테는 좀 다른 질문할게요. 네네네. 백치미가 있지만 돈이 많습니다. 아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런 거 좀 하지 마. 백치 어렵게 가 오늘 돈. 백치미가 네. 있지만 돈은 많고 얼굴은 예쁩니다. 네. 오. 머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지만 돈은 없습니다. 아, 근데 마음은 아, 착해. 아,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현명한데 돈이 없다? 돈이 없고, 조금 못생겼습니다. 아, 벌써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얘기는. 네. 아, 저는 원래 이상형이 현명한 여자거든요. 현명한 아, 여자. 네. 현명한 여자. 아, 일단 1번 분을 만나서 네. 공부를 시키겠어요. 아~ 잘 피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이현 씨가 읽어주시죠. 네. 이예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하루하루 혼잣말이 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요, 혼잣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좀 심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자, 오늘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볼까? 예림이 파이팅! 이러고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집에 와서도 저의 혼잣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녁에 뭐 먹을까? 짬뽕, 짜장? 어, 너무 살찌잖아. 아, 이거 여자분이죠, 지금. 네. 이현 씨, 사연을 좀 집중을 해주세요. 아, 네, 혼잣말 하지 마시고. 네. 그래, 그럼 냉면? 어, 냉면 좋은데? 그래, 냉면 먹자. 마구 이럽니다. 가끔 길 가다 사람들이 쳐다볼 때도 있고요.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혼잣말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꼭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자취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가 봐요. 이런 재벌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신청곡은 없네요. 김재훈 씨의 혼잣말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 혼잣말 하는 거는 좀 나이가 들면 네. 많은 그 어르신분들이 하시잖아요. 네. 고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나요? 혼잣말. 네, 사실은 제가 네. 딱 이 버릇이 있어요. 혼잣말. 아직도 있고요. 중얼중얼. 네, 혹시 제가 또 새벽 한 2시쯤 항상 집 앞에 나가요. 밖에 꼭 나가요. 그렇죠? 비가 와도. 이거 약간 더 업그레이드인데요? 이렇게 운동장이 있는데 네. 학교 옆에 집 옆에 학교가 있는데 네. 운동장 이렇게 돌면서 네. 새벽 2시에 운동장을 나가신다고요? 네. 오늘 하루는 어땠나 머리 그렇게 빨개서 길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내일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은 좀 이랬어 운동장에서요? 네 혼자 새벽 2시에 그러면 네. 뭐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네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까만 밤에 이렇게 네. 별빛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네. 보이거든요. 네. 가끔 별똥별도 떨어지고 네. 그 사람들이 운동할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용하고 와. 너무 좋더라고 혼자 이렇게 생각 정리하기가 와. 그래서 네. 무서운 것도 없이 그냥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혼자 얘기를 해요. 네. 그래 오늘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일은 이렇게 고쳐보자. 그래. 그래.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아니,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어느 다른 분이. 튀어올 수 있잖아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 네. 저는 새벽 1시에 나가서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잖아요. 네. 너무 운동장을 거니는 걸 좋아해요. 이러다가 어느 날 혼자 새벽 2시에 나간 거예요. 네. 혼자 있을 거라고 운동을 누군가 이렇게 막, 시장을 지원하고.